지난 9월 11일 대구 신병교육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갓 입대한 훈련병 손민우 군이 당시 큰 부상을 입었다. 바로 오른쪽 손목을 잃은 것이다. 훈련을 하다가 좀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슨 훈련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러니까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그전까지 수류탄 훈련이라는 거 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얼마나 다쳤을까 저는 뭐 상상도 못했죠. 사고 당일. 그날은 입소 3주차를 맞은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훈련병과 교관은 안전을 위해 짝을 이루어 훈련을 진행했다. 그런데 손 훈련병이 있던 사로에서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했다. 폭발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직후 부상을 입은 손 훈련병과 두 명의 교관이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같은 사로에 있던 교관은 결국 사망했고 손 군도 치명상을 입었다. 오른손이 거의 이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폭파하면서 터져나가는 그런 상태니까요.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 그의 오른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폭발과 함께 360도로 퍼져나간 수류탄 파편은 손 훈련병의 몸 곳곳에 박혔다. 병원에서는 긴급하게 손목 봉합 수술을 먼저 진행했다. 외상성 절단인데다가 폭파 사고로 인한 절단이었기 때문에 일단 절단면도 화약이나 이런 아주 그 이물질들로 지저분한 상태였고요. 수류탄 파편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고정이 저 박혀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술하면서 제거했던 수류탄 파편들입니다. 이게 대충 한 2mm, 3mm 정도 되겠죠. 특히 잘려나간 오른손 주변에 수류탄 파편이 많았다. 폭발 사고의 상처는 그뿐이 아니었다. 입이 다 찢어져가지고 원래는 이쪽도 꼬매고 안쪽 꼬매고 반쪽에도 세게 잡고. 여전히 그의 몸에는 그날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졌는데 주변에 막 핏자국 보이고 뭔가 허전해서 발 들어온 손이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래서 꿈인가 싶어서 마음만 있으니까 막 사이렌 소리 들리고 사람들 달려오는 소리 들리고 한동안은 저걸 기억을 못했는데 사고 나고 한 10일인가 하여튼 일주일 훨씬 지나서 이제 그때 사고 기억을 그때 정신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평범하고 장난기 넘치던 아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입대를 한 지 3주 만에 일을 당한 것이다. 그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오른손이 없어졌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걱정이 되고.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느라 어머니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한다. 사고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신경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프기까지 해요. 그런 환상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수류탄 투척 훈련은 매우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훈련병들은 철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연습 수류탄을 여러 번 던져보게 된다. 그리고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고 실수류탄 투척 훈련에 들어간다.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한 수류탄을 던지면 추척 지점에서 폭발하게 되지만 손훈련병의 경우는 달랐다. 상태까지 되면 완전 핀 뽑아. 핀 뽑아. 이렇게 하면 이쪽 손을 아마 잡아줄 때 던져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훈련 받은 대로 수류탄의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은 손훈련병. 하지만 수류탄은 던져지기 전에 그의 손에서 폭발했다는 것. 현재 수류탄 사고에 대한 민관군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폭발 원인을 알기 위해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올해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저희가 사고 경위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폰을 조사 중이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올해 사건 아예 이제 답을 주시겠는 네, 거죠? 네, 네. 의문의 수류탄 폭발 사고. 훈련병은 왜 손을 잃어야만 했을까? 지난 9월 대구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난 수류탄 사고에 대해 국방부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이 사고의 원인, 바로 수류탄이 왜 터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 올해 사건과 비슷한 수류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2014년 9월에도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불의의 사고는 이번에도 신병들의 훈련소에서 터졌다. 올해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해병대를 가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다. 그 뭐 해병대 네, 해병대 지원하려고 네. 학교 다니면서 아빠하고 새벽에 수영도 다니고. 예,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아, 미리 그렇게. 네. 예. 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미리 알아보고 저도 네.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색대 전화 연락하면 이제 수영은 기본이니까. 네. 그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준영아 너는 군대 안 가려고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 뭐도 일부러라도 막 안 가려고 이렇게 빼는데 야, 니처럼 그렇게 노력해가면서 군대 가는 애가 있을까? 내가 진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해병대 차원 입대 후 아들은 줄곧 훈련소 생활에 만족스러워했다. 고된 훈련도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정말 빨간 명찰을 달아야지 이제 진정한 해병이 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죠. 네, 이건 우리 준영이 군번줄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외웠을까요? 수류탄 사고 이후 어머니는 해병대 홈페이지에 나온 훈련병 사진 중에 아들이 있는 사진이라면 모두 다운받았다. 제일 잘 나온 거. 여기. 아 여기? 네. 뒤에 가운데 있는. 랜덤으로 찍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준영이가 앨범 많이 찍혔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만 알아보는 건데 아이 머리 빡 깎을 때. 아 머리 깎을 때? 네. 아 이거 뭐 저희만 알아보는 가족 아는 사람만 딱 아 얘다 네. 라고 보이는 사진이에요 진짜 네. 반쪽짜리 얼굴만 나와도 죄다 모았다. 이제 멋진 모습 이전과는 다른 멋진 모습으로 훈련소에 입소하고 2주쯤 뒤에 촬영했다는 훈련병들의 영상 편지. 건강지고 제 멋대로 아들 키워주셔서 그들 사이에 아들 준영이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씩씩한 모습으로 수료식 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누나 엄마 말 잘 듣고 아버지 잠은 일찍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9월 14일자 아들 편지에는 훈련을 다 마친 뒤에 있을 훈련병 수료식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애들이 수료식 날 밥 같이 먹자고 하던데 다들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뷔페에서 가서 먹자고 해요. 나는 그냥 맛있는 거나 왕창 먹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건 수료식 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수료식 3주 전 어머니는 부대로 향해야 했다. 사고가 있었다. 애가 좀 다쳤다. 애가 빨리 와달라. 그 구급교육단으로 빨리 포항으로 와달라.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군부대 측에서도 또 어디쯤 오셨나 막 급박한 그거니까. 9월 16일 오전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수류탄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폭발해서 애가 어느 정도까지고 막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 손목이 그 절단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손목만 절단됐으니까 그러니까 손목만 한 어디 이쯤이나 어디 이쯤 정도까지 없어지겠구나 얘가 부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하지만 예상보다 심각했다. 오른손은 손목 위가 절단되고 손목 아래에는 수많은 파편이 박혀 있었다. 여기예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손가락이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죠. 파편이 들어갔죠. 좌측 여기도. 다량의 파편이 머리와 안면부 그리고 왼쪽 어깨와 가슴 쪽에 박혀 있었다. 이거는 옆에서 이 정도 들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 안면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머리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연부 조직이라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손상이 왔죠. 네. 특히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쪽 얼굴을 뚫고 왼 얼굴 안쪽까지 깊숙이 박힌 파편이 치명상이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워낙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수술을 하겠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얘가 나이가 젊잖아요. 네. 18세니까 한 70대 정도면은 뭐 60대, 70대는 포기해야 되는데 네. 나이가 워낙 젊기 때문에 간혹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명 정도.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은 진행이 끝까지 되지를 못했고. 많이 이렇게 부어있고 막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퉁퉁 부은 눈에 눈물이 꽉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맺히고 이쪽으로 흐르는데 네, 빨간 눈물이 막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닦아주니까 조금씩가 또고 있고 네, 그래서 아 얘가 나한테 대답은 못하지만 이걸로 대답을 하는 거구나. 그래 준영아 알았어 울지마. 울지마 엄마 괜찮아. 결국 아들은 6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해병대 수료식은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사용된 수류탄에 대해 기술검사에 들어갔다. 남은 수류탄에 대해 사용도 금지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동일 로트의 수류탄 1,010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수류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로트 수류탄에 사용 허가가 내려졌다. 예, 그러면 나머지 그 수류탄 그 로트에 그 제조된 그 수류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시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앞서서 물어보신 거네요. 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거를. 네, 네.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도. 예, 예, 그거를 다 쓴다는 거. 그럼 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수류탄 폭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그 사고로 신병교육대 교관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들 준영이처럼 훈련병 손민우 군의 손목도 절단된 것이다.
해당 수류탄은 2014년 해병대 폭발 사고와 동일한 로트 번호의 수류탄이었다. 왜? 또 똑같이 왜? 이 사고가 이렇게 똑같이 일어났지?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들었었어요, 솔직히. 그 사건 시기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건 시기도 비슷하고 그 사건 자체도 똑같잖아요, 거의.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것은 현재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K-413 경량화 세열 수류탄의 모형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두 번의 폭발 사고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폭발 사고가 난 수류탄이 동일한 로트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산 연도와 생산 라인이 같고 동일한 공정과 동일한 부품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2005년 생산된 동일 로트의 수류탄은 모두 8만 1,670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폭발 사고 이후 남아있던 수류탄에서 또 폭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폭발 사고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수류탄 폭발 사고의 진실에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로트의 수류탄, 그리고 동일한 폭발 사고가 1년을 간격으로 두 차례 발생했다. 작년 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박훈련병 역시 손목이 없었다. 올해 사고를 당한 손훈련병도 손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1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손에서 터진 수류탄 폭발 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하나의 비슷한 점은 상처의 위치. 손훈련병의 경우 절단된 손을 비롯해 얼굴, 목, 허리, 다리에 이르기까지 파편상에 주로 오른쪽에 집중됐다. 폭발한 수류탄의 비산 각도로 볼 때 몸의 우측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폭발 사고로 훈련병과 함께 있던 교관이 사망했다. 그렇다면 혹시 투척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을까? 군 법의관 출신의 법의학자와 함께 살펴봤다. 군대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수류탄에 사망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떨어진 수류탄은 교관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다. 과연 수류탄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을까? 부검을 많이 해보고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한쪽 손만 손상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파편에 의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지만 몸 전체, 예를 들면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교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피하면서 등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보통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굉장히 뭐 무능해서 뭐 이걸 뽑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데 던지거나 아니면 교관이 다른 데를 던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누구나 다 들고 있긴 어려워요. 그냥 바로 앞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뭐 이걸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래갖고 다른 곳에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손상은 명백히 들고 있었고 교관이 아마 근처에서 항상 그렇듯이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던지지 못하자 교관이 폭발을 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게 뭐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피해 훈련병의 손상만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 떨어뜨리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덮으려고 해서 본인이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훈련병도 교관도 이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류탄을 던지던 순간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4년에 일어난 해병대 수류탄 사고의 정황은 어떨까? 안전핀 벗고 던져! 해병대 신병들의 훈련 3주차의 수류탄 투척 훈련 영상이다. 박준영 훈련병이 투척하려던 그 당시 현장에는 이를 지켜보던 12명의 훈련병이 더 있었다. 준영이 던지고 그 다음 던질 아이들은 가까이 있대요. 그 뒤에. 근데 그 아이들은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보고 이게 문제가 없었고 던져 하면서 그냥 탁 터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사관님도. 취재 중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여기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관과 훈련병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 6개의 사로로 된 수류탄 투척 훈련장. 박 훈련병은 맨 끝 1번 사로에서 훈련을 했다고 한다. 담당 교관의 진술에 따르면 옆에 있는 수건으로 손을 닦게 한 후 중앙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수류탄을 건네고 안전클립 제거 구령에 제거를 시킨 다음 안전핀 뽑아 구령에 우측 손으로 같이 잡고 좌측 손으로 수류탄 밑을 받쳤다고 진술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던져라는 구령에 따라 투척하던 찰나 박 훈련병의 손에서 섬광이 번쩍하면서 꽝 하는 폭발을 들었다고 했다. 다른 사로에서 던진 수류탄이 터지기 전에 박 훈련병의 수류탄이 먼저 터졌다는 얘기다.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통제관의 진술도 일치했다. 사고 발생 직후 통제관이 교관에게 달려가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묻자 네,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런한테서 던져 하니까 던진 순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인 가실은 저희 현재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또 목격자도 봤을 때 뒤에서 네. 다 봤습니다. 한 열 다음 이제 이 다음 번 그 두 개 조가 네. 간만에 봤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애가 왜 죽었나? 왜 그런 사고가 우리 애한테 났나? 그거 말고 뭔가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수류탄 교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는 투척 과정에서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류탄 결함에 의한 폭발로 추정했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류탄은 안전 클립, 안전핀이 제거되고 손으로 잡고 있던 안전 손잡이를 놓았을 때 공이가 뇌관을 치며 점화가 시작된다. 안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격발이 되고 약 4, 5초 후에 폭발한다. 바로 수류탄 내부에 지연제가 타들어가 폭발하기까지 보통 4, 5초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일한 로트의 수류탄에서 두 번의 조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과연 우연일까? 혹시 수류탄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수류탄이 빨리 폭발한 것은 아닐까? 실제 2014년 또 다른 로트에서 조기 폭발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바로 지연제 불량이었다. 육군본부가 말하듯이 30발 중에 6발이라고 하는 것이 수류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육군본부 스스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한 로트뿐만 아니라 이 설계 도면으로 만들었던 이 제작 공정을 거쳤던 전수에 대해서 전량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제품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던 겁니다. 당시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로트의 신관은 전량 폐기했다. 만약 해병대 사고 후에도 강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올해 사고 역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박준영 훈련병의 부모는 수류탄의 결함 가능성을 놓고 현재 수류탄 제조업체와 소송을 시작했다. 작년에 그 박준영 그 수류탄 사고로 죽은 그 1188기 박준영 아시죠?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사람들이 무심코 훈련병이 실수했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뭐 사고 나가지고 뭐 술탄 밟고 뭐 터지고 지뢰 밟고 터지면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밖에 없어요. 그게 좀 훈련병이 잘못해서 그런 사고 났다. 지금 그 올해 9월달 대구에서 난 사건도 보면은 훈련병이 잘못해서 사고 났지 술탄 불량 아니다고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글자들이. 그게 찾아보면은 속이 많이 상하죠. 그런 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고나 죽었다. 그러면 주님의 잘못이 없는데 누가 잠깐 누구의 잘못이냐 그걸 밝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류탄 훈련 과정에서
실수가 조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훈련 연습용 수류탄을 제조하는 한 업체를 찾아갔다. 이거를 잡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잡은 상태에서 제거하고 하고 투척을 하는 거거든요. 훈련소에서 실수류탄 투척 전에 사용하는 연습용 수류탄은 고폭약만 없을 뿐 크기와 작동 원리는 모두 동일하다. 수류탄 결함 없이 손에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흔히 아름아름으로 이야기되던 것이라고 했다. 그다음에 지연제 밑에는 이제 기폭약이 들어있고.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고 난 뒤에도 방아쇠 역할을 하는 안전 손잡이만 잡고 있으면 점화는 되지 않는다. 우선 카메라 저기 그립을 제끼고 안전핀 뽑고 그래서 저쪽에서 터뜨릴 거예요. 네. 첫 번째 거는 지금 잡고 계신 거죠? 네. 이미 안전핀을 뽑고 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놓게 되게 되면은 공 때린 거예요. 오. 안전 뽑습니다. 네. 네. 뽑는. 네. 뽑을 때 실수가 있었다. 이제 실수가 있어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아, 지금 터집니다. 아, 이런 가설을. 그렇죠. 이렇다면 이제 이건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거죠. 안전 손잡이를 느슨하게 놓쳤다가 다시 잡았는데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즉 더블 클릭이라고 한다. 훈련병의 실수로 정상적인 파지가 안 돼 있다면 손에서 수류탄이 터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빼고 뺐는데 이거 놓쳐버려야 돼요. 네. 안전 장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핀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 손잡이를 살짝 놓게 되게 되는. 그래서 공이가 넘어간 걸 모르고 또 꽉 잡습니다. 그걸 다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꽉 잡으면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공이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를 훈련된 사람이라면 다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설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가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후의 안전장치인 안전 손잡이를 놓친 다음 이미 공이를 친 상태에서 수류탄을 다시 잡는 일명 더블클릭. 이게 정말 가능할까? 직접 더블클릭을 시도해봤다. 그런데 쥐고 있는 손 안에서 손잡이를 40도까지 벌려야 한다. 이때 공이가 치는 것이다. 과연 훈련병이나 교관이 이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까?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상적인 파지 상태에서 조기 결함 폭발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실제 이 수류탄이 정상적인 파지를 넘었으면은 40도 각도가 만들어지면 이게 40도 각도가 만들어지면 격발이 된다 그래요. 40도 각도라는 거는 이 수류탄을 이게 40도 각도면은 사실은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류탄 훈련을 직접 지도했던 조교 출신 전역자들은 더블 클릭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하나, 둘, 셋이니까. 꽉 이렇게 두 손으로 X자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날아가면 이 꽉 잡은 상태에서 안전고리를 잡고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사과 뽑듯이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리고 뽑으면 지금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터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조교들이 꽉 잡고 있어요. 같이 잡고 있으면서 교관들도 같이 잡고 있어요. 조교나 교관이나 분명히 어느 사단 신교대나 어느 사단 뭐 논산 훈련소라든지 어디서도 배기부 중대라든지 절대 터질 리가 없어요. 교관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해병대 사고 당시 담당 교관이었던 중사는 당시 훈련병이 정상적으로 수류탄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훈련병의 수류탄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손민우 훈련병 역시 훈련 방법은 동일했다. 안전 손잡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교관 역시 함께 잡고 있었다고 했다. 긴장했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꽉 잡고 있었어요? 아니면 약간의 그 꽉 잡고 있었어요. 아주 꽉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꽉 잡고 그
때 안전운전기 잡아주시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세게 잡아갖고 진짜 엄지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수류탄 기술 검사를 담당했던 국방기술품질원 역시 수류탄 결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작년에 해병대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 났을 때 1010발을 샘플로 조사를 했죠. 예. 그 결과는 이상 없음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이 폭발 사고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결국 이제 저희 품질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됐던 거고요. 예.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뭐 사고 원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난 것 같습니다. 예? 불명으로 난 것 같아요. 불명으로요. 예. 수류탄은 이상이 없다. 사고 원인은 불명이다. 동일 로트에서 나온 8만 발의 수류탄. 그 가운데 두 발의 수류탄이 두 명의 훈련병 손에서 터졌다.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는 모른다니 가족들은 답답할 뿐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전량을 회수해서 뭐 검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그때도 사고 나고 나서 수류탄 훈련을 한 달간 못하게 하고 그다음 또 재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정말 정확한 원인을 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또 수류탄 훈련을 다시 재개했다는 거 그래서 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 그때만 귀담아 듣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면은 이렇게 똑같은 사고는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사건은 수류탄이고 뭐고 잘 간에 일단 인사잖아요.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한은 10년. 폭발 사고가 난 수류탄의 경우 올해가 지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류탄 제조업체와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서 작년 해병대 수류탄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교관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인 다친 데는 어때요? 예, 많이 다쳤습니다. 아, 그 시간에 막 지연이 있었다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늦게 다친 게 아니냐 이런 거. 저희한테 좀 이렇게 어떤 정황을 이렇게 좀. 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이거 수사하고 있으니까 부대에서도 예. 뭐 그쪽에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수류탄 제조업체는 사고 폭발 원인에 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쟁점을 제가 생각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제품결함위원회라는 조사위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격 시험이라든지 또는 기능 시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결함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사 입장에서 관련 시험에 지금 형질이 임하고 있습니다. 수류탄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류탄 자체의 결함인지, 훈련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인지, 혹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올해 수류탄 폭발 사고 이후 발표된 기술 시험 계획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나 유가족도 함께 참여해 기술시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PD수첩도 수류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류탄과 지뢰 등 군대 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 대한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PD수첩에서 짚어보았습니다. 이광주 씨는 전역 두 달을 앞둔 지난 5월 의병 전역을 했다. 유격 훈련 도중 생긴 손가락 부상 이후 난치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손톱은 지금 되게 안 깎으셨는데 예. 왜 기르신 건가요? 아, 기른 게 아니고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손톱을 깎을 수가 없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른바 CRPS라는 병명이었다. 바람만 스쳐도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병이었다. 뭐 산책 같은 것도 갈 수가 없고 이제 창문 같은 것도 여름에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만 이제 불어 닥쳐도 제가 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문을 당하는 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외상이나 수술 후에 찾아올 수 있는 만성 신경계 질환. 그는 매일 30 알의 진통제를 먹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몸서리치는 급성 통증이 하루에 네다섯 번씩은 찾아온다.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힘든 광주 씨. 뭐 어떤 건데 수건? 또다시 급작스레 찾아온 통증. 좀 누워도 될까? 아, 예, 그래. 훈련 도중 생긴 부상으로 복무 기간 동안 끔찍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 그는 80일이 넘게 홀로 견디다가 결국 휴가 기간을 이용해 민간 병원을 찾아갔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요새 일상생활 못하시겠네요, 아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3개월이라는 큰 시간을 놓친 거죠. 아예 로스를 한 거죠. 저한테 올 때 그때 벌써 늦었어요. 워낙 심하게 온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CRP에서 준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CRP에서 어쩌고 붙여놓고 진단을 안 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아쉽죠. 처방전이랑 영수 중이고요. 이제껏 치료에 들어간 돈만 3천만 원. 하지만 그는 대부분 자비로 부담한다고 했다. 국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일반 사병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위탁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자의적으로 민간병원을 선택한 경우 다친 병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한테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지,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어머니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군 복무 중 다친 아들의 어머니들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올가을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손훈련병의 어머니도 함께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군에서 나와서는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달라,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모든 게 규정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지뢰 부상을 당한 사실이 최근에 널리 알려진 곽중사의 어머니도 관심을 호소했다. 그 몸으로 해가지고 군복 군민 여러분, 멀쩡했던 아들을 군에 보내놨더니 어느 날 작전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보상도 전상 처리도 치료비도 자비로 하라고 하면 어떠실런지 군민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억눌러야 했던 엄마들의 분노가 세상 밖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작년 6월, 곽중사는 DMZ 안에서 수풀을 제거하며 지뢰를 탐색하는 일명 불모지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M14 지뢰. 발부분 부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발목 지뢰라고도 불린다. 그 사고로 아들은 오른쪽 발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국군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해 민간병원을 찾았고 총 5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치료비 가운데 750여만 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형편이 어려워 곽중사의 어머니는 결국 주위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총을 들고 들어가 작전회를 했으니까 전상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전상처리 해주고 저기 치료비도 다 주고 전액 해주고 우리 애도 보상을 해줘야죠. 국가 작전하다 다쳤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데요. 현행법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전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군의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곽중사는 애초에 전상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곽중사의 경우는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에 당한 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1년 전 당한 사고라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도 안 된다. 멀쩡한 내 자식 군에 보내갖고 그래 됐는데 돈 아니라 천금을 준 돌 돈하고 바꾸겠어요. 어 그거 마음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몸 그래 돼갖고 돈도 없고 어째서 할 겁니까. 치료비조차도 안 해준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해마다 100여 명이 넘어 지난 10년 동안에 1200여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부상을 포함한 심신장애로 의병 전역한 장병은 최근 4년 사이 7천여 명에 이른다.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의 예우와 최대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에 대한 그 소중한 군인 자체도 굉장히 존엄을 가진 인간이다, 국민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두 달 전 수류탄 사고로 부상을 당한 손민우 군은 현재 힘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한 손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치료비 문제로 군과 갈등을 빚었다. 민간병원 치료비와 2천만 원이 넘는 의수 비용 때문이었다. 저는 당연히 군에 가서 훈련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의수도 뭐 800만 원만 지원된다. 처음에는 뭐 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잘 처리해준다. 뭐 또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잘 알아서 해준다. 그런 말만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언론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뒤늦게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국방부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방부 보상 관련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모든 치료비와 의수 비용까지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고 장병 가족과의 소통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병원비도 그렇고 의수도 그렇고 나라에서 먼저 다친 것만 해도 경황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걱정해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 나라가 원망스러워요. 사고 후 군복만 봐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손민우 훈련병. 외상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가 나고 서면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 약간 죄책감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죄책감? 수류탄 불량이라고 판별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 중생 죄책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이구나. 밝혀지지 않은 폭발 사고의 진실은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춘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장래의 직업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앞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걱정이다. 또 뭐 결혼도 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손으로 네 능력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군에서나 나라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13만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게 젊은이들이 해야 할 국방의 의무라면 그들을 안전하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